충남 경찰이 밤뿐만 아니라 낮 시간에도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. 충남경찰청은 최근 대전에서 대낮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던 초등학생이 음주 운전자로 인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한 달간 음주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단속은 음주 운전 다발 또는 발생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매시간 장소를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